강한 강 위에 우리만 있는 느낌. 그냥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난 너가 되게 예뻐 보이는 순간이 있었거든? 그 순간들 때문에 너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 순간이 너무 그냥 난 너무 좋았어. 자,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적인 만남이야.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명적인 게 좀 많았지. 여기는 사실. 우결 전에 둘이 먼저 만났었잖아요. 네. 예전에 우리가 사적으로 한번 봤었잖아. 우리는 인연이 인연이었나 봐. 그치? 진짜 이렇게 또 다시 만난다는 게 진짜 신기한. 좋아 나는. 좋다. 진짜 느낌 있다. 나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나의 감정 변화는 이거였던 것 같아. 부끄럽고 막 아, 좋기도 하고 멘붕도 왔다가 막 너가 막 후치고 들어오니까 막 당황도 하다가 왜 그래? 그러다가 이제 너가 그러다가 할 말 까먹었어. 네가 이거 따라하니까 넌 정말 좋은 사람. 애가 괜찮아. 정말 동현이랑 저랑은 이렇게 인연을 맺었을 그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오랫도록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딴에는 뭔가 잘 받아주고 잘 이해해주려고 했지만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더 받아주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어른인 척하는 어리숙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시간을 또 되돌릴 수 없는데 내가 그걸 표현하지 못한 거에 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좋다. 이렇게 둥둥 떠있다가 그냥 저로 그냥 떠내려갈까?